모바일 풀 3D MMORPG 영웅의 군단의 새로운 광고 영상 콜로세움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광고 영상은 영웅의 군단의 PVP 컨텐츠인 콜로세움을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는데요.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홍진호와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가 출연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e스포츠의 전설 홍진호와 e스포츠의 신화 페이커 선수가 레벨과 장비 구분 없이 오직 전략만으로 실력을 겨루는 영웅의 군단 콜로세움에서 격돌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진호 형은 맨날 2등이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죠. 하루 강아지죠. 제가 2분 안에 지지치게 만들 겁니다. 레벨도 장비도 없다. 치밀한 전략만이 존재할 뿐. e스포츠의 전설, e스포츠의 신화, 콜로세움에서 만나라. 영웅의 군단이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영웅의 군단 콜로세움. 한편 영웅의 군단은 오는 2015년 2월 1일까지 신규 유저가 10레벨을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갤럭시 노트 엣지, 4시즌 플래티넘 티켓 5장 등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고요. 오는 2월 8일까지는 게임 내 콜로세움전에서 서버별로 6승 이상을 달성한 유저 중 추첨을 통해 전설의 장비 상자, 5시즌 골드 티켓 10장 등 게임 아이템을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에서 확인해보세요.